아, 파이널 판타지 3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 케로베로스한테 물려서 죽고, 그 전에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초록색 아줌마한테 죽고, 소리가 안 나는데 이건 제가 노가다 뛰어서 그런 겁니다. 자, 이걸 7 10 그리고 이제 눈알 괴물한테 죽고, 많이도 죽었는데 레벨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레벨업이 레벨 61이죠. 사실 레벨로 보기엔 헷갈릴 테고,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 체력이 2500 정도였잖아요? 체력이 1000 가까이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이래도 공룡 영상에서 나온 체력보다는 많이 부족한데, 여러분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기 비행선 있는 자리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아래 보이시죠? 제가 2화 전에 여기서 방종했을 때 레벨이 47 정도였거든요? 지금 플레이 타임이 어디 30시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노가다가 되고 있는데, 스토리 없이. 이거 설마 50시간이라고 말했던 게 스토리 없이 노가다 하는데 50시간인 건 아니겠지? 어찌됐건 레벨업도 했고요. 레벨업하는 과정에서 숙련도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36에 닌자를 좀 올려놨어요. 아이템은 어차피 하이포션만 나오니까, 이제 찾아봤는데 하이포션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국리를 한번 나오고 다 소비템이야. 이렇게 해서 도사와 뭐 이제 마인, 닌자, 용기사로 가겠습니다. 용기사는 지금 승도 93이고요. 요가 사는 동안 나이트랑 마검사를 올려봤는데, 마검사는 뭐가 올라간 건지 모르겠고, 나이트 올리니까 체력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느낌만 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엔딩을 보도록 하죠. 사실 좀 노가리를 까야 됩니다. 어제 내가 한 번에 깼으면은 완벽하게 3시간 컷으로 딱 엔딩이 나왔을 텐데, 걔한테 물려 죽었기 때문에. 예, 저는 47에서 그 큰 베이모스한테 지고 넘어올 때, 아, 베이모스 못 만나서 괜히 노가다 했나 생각했는데 바로 물려 죽었기 때문에 노가다길 잘했네요. 어쩌다 보니까 노가다를 엄청 한 것 같은데. 14레벨 정도 올렸거든요. 총해서 두 번 합쳐서. 얘는 뭐죠? 강해진 힘을 한번 맛보도록 하죠. 이 저레벨 마법을 써서 노가다를 좀 돌렸습니다. 썬더가 없네요. 파이가 써. 어차피 보니까 플레어 쓸 것 같거든요. 보스전 끝나면은 다 회복시켜주고, 엘릭서도 채워줄지 모르고, 에어로가 쓰고, 평타, 평타. 아, 그리고 수리검을 좀 많이 사놨습니다. 제가 혹시 막히면 쓰려고. 잔대는 평타선에서도 정리되니까 걔는 거르고, 빨리 오늘 쳐들어가도록 하죠. 너무 같은 이벤트 계속 보여드린 것 같은데 면목이 없네요. 잠시 많이 주네 여기도.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모든 레벨 61을 찍었고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략에서는 그 레벨이 50, 레벨이 50인 게 체력이 5000대였는데 레벨업당 체력이 100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은 거의 레벨을 70에서 80선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61이죠. 47에 들어와서, 40대에 들어와서 80에 보스전을 치르는 건 너무 가혹하고. 그쵸? 아, 그러하지만 저는 이제 사기 직업이라고 불리는 닌자와 용기사 쓸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겨줘. 아, 겁나 약해. 제가 이제 화면을 내려도 게임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꺼놓고 적을 만나면 내렸거든요. 어차피 오토로 싸우니까. 그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뭔가 반칙한 것 같지만 다행이야. 모바일판이라서. 이거 모바일판으로 이식된 거 아니었으면은 오토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해. 오늘 이렇게 열심히 노가리 까면서 가는 이유는 분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엔딩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네요. 내 생각에는 최종 보스전이거든요. 레벨이 만약 충분하다면은 이들 최종 보스전을 가서 엔딩을 볼 것 같고요. 바로 그러면 내 생각에는 길어야 20분? 10분 안에 끝날 것 같고. 아, 큰일났네. 아이템 다 먹어놨습니다. 여기서 텔레포로 탈출되더라고요. 그 이벤트 진행하고 거울 안에서는 탈출이 안되는데, 이 유리로 된 성 안에서는, 크리스탈로 된 성 안에서는 탈출되길래 탈출하면서 아이템 다 먹어놨습니다. 별 아이템은 안 나왔고요. 빨리 올라가죠. 저 닌자 너무 싫어.
그 노가다 돌려놓고 내리고 키면은 저 닌자들 때문에 실명이랑 독 걸려있어가지고 굉장히 킹받거든요. 심지어 얘네가 기습을 잘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좋아. 잔대는 뒤졌어. 잔대는 별로 안 센데 그 안쪽에 있던 적들이 너무 세서 보스들이 말이 안 돼. 잔대 클론이라고 잔몹이 나오거든요 따로. 잔대를 잔몹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보스가 많이 나와. 이거는 밸런스가 너무 엉망입니다. 그리고 법사가 지금 이제 마인의 직업 숙련도가 36, 레벨도 좀 올라가서 데미지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는데 별로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옵니다. 보다시피 한 4000 나오죠? 오늘 천천히 등반하고 이벤트를 전부 본 다음에 보이시나요 저거? 실명이랑 걸려있는 거? 너무 혐의고. 그리고 하이포션으로 올릴 거야. 회복 아껴놔. 이제부터 케어 써야겠다. 이 이상 아끼면 안 되겠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몇 번째 올라가고 있는 건지. 저번에 노가다 할 때는 저 밖에 비행선 있는 데서 껐잖아요? 또 여기 들어와서 또 노가다 하고 있는 거. 심지어 포인트 부족해서 비행선까지 또 나갔어요. 한 네다섯 번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너무 끔찍해. 처음에는 약간 이제 상성도 있고 속성별로 마법도 데미지가 세서 재밌었는데 마법이 위험이 없어. 그냥 칼로 때리는 게 더 세. 마법을 공부할 시간에 헬스를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직업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아마 상태 이상이 안 통할 겁니다 보스급한테는. 아 저 닌자 너무 극혐인데 진짜. 이거 플레이어만 다섯 개 남아있으면은 될 테니까 솔직히 없어도 될 것 같던데. 아 너무 싫고. 쭉쭉 가. 길도 다 외웠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화를 통해 마지막 화를 보시는 분들은 딱 이제 엔딩 부분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이제 세이브가 가능한 마지막 곳 장소에서 엔딩까지 제법 길기 때문에. 아 올라간다. 수리검 한 번도 안 던져봤거든요? 보스전에서 처음 던져보겠습니다. 수리검이 지금 몇 개 있지? 한 25개 정도 있지 않나? 여기 있다. 23개 있네. 얼마 없네. 정도는 해두고. 아 이거 좀 큽니다 이러면. 불안합니다. 케알은 하이포션 정도 냈다. 아 얘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너무 극혐이야. 나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이 크리스탈로 된 서양식 성에 이 닌자가 있다는 게 너무 안 어울려. 돈이랑 독이랑 실명 가진 거라 너무 싫어. 아 다 99로 사놨거든요 지금. 가자. 근데 수리검보다 엘릭서가 더 많네.
근데 이거 데미지가 밀리면 엘릭서가 있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전체 회복이 있지 않는 한은 이 레벨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고, 솔직히 상성 있는 것도 아니고 상태 이상이 먹히지도 않고 레벨 차이가 나니까 지금 레벨을 올리던가 저기 약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나 도망가면 안 되나? 그냥 싸워야겠지? 체력 2만이었죠? 그 좀 뛰어봐. 맞고 죽겠다. 그치? 아씨 데미지 겁나 약해. 어 근데 생각보다 올라가는데 오래 걸리네요. 벌써 올라가는데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엔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노가다 할 때 잘 안 나와서 열받았었는데 또 갈라니까 더럽게 잘 나오는 것 봐. 내 의도를 파악하고 있어 지금. 여길 탈출하려는 나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렇지 끝나지 이걸로. 2만 정도지. 아 법사 둘 합쳐서 데미지가 닌자보다 안 나와. 닌자는 또 수리검 던지면 엄청 세다는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올라가자. 보스전이죠? 미리 회복해 두겠습니다. 뭐 딱히 상관없을 테니까. 하하하. 걸렸구나. 그 거울에 모습을 비친 자는 다섯 마리의 마룡의 저주가 걸린다. 근데 내가 그 가져온 송곳니는 어떻게 써먹는 건가요? 이 마룡의 저주에서 탈출할 때 쓰는 건가? 엔딩 전에 뭐 쓰겠지? 정신 차려. 아니면 내가 못 만난 여자 대장장이가 해준다던가. 이거 제가 토요일 어제 방종하고 계속 불태워서 노가다 한 거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이거 만약 지면은 방종하고 이번에 안 올라가요 유튜브에. 이번에 안 올라가고 또 노가다 하러 가야 됩니다.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인구수들이 위험해요. 빨리 가주세요. 데려가주세요. 공주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아 근데 파판 조회수가 다른 게임할 때 조회수의 5분의 1, 4분의 1이네요. 이건 좀 충격적인데? 시드도 힘을 빌려줘요. 어디로도 가, 어디든 가지. 이제 너희들 보는 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시드. 대쉬 이런 애들. 이제 이걸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나 아무리 시간 짧게 나온다지만 이거 굳이 여러 번 도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예 확실히 이기던가 아예 확실히 져서 방종하고 노가다 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대쉬 살아있었군. 처음 보는 하라범이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 겨우 오엔의 탑의 수리가 끝났는데 말이야. 조금 늦었으면 부유 대륙이 떠있을 수 없었을 거야. 레피아들이 위험하다. 아 어쩔 수 없어 가자고. 빨리 와 빨리 와. 어차피 올 거면서 왜 이렇게 튕겨. 탑팡 무너뜨려볼라. 근데 얘는 왕인데 왜 성 가운데서 안 살고 탑 같은 데서 사냐? 걔 가운데인가? 호빗이 구하러 가야죠. 이제 사형제 할아버지 마지막에 대사 없는 유일한 캐릭터로. 아, 얘네 얼굴 너무 많이 봤더니 지쳤어. 아.
나설 차례가 됐구만. 도가랑 우네가 희생하는 것만 한 네 번째 보지 않나요? 보스가 내 생각에는 아까 네 갈래 길이었으니까 마룡 힘을 누르고 있을게. 네 번 나오고 최종 보스가 나올 거거든요. 잔대 빼고 수리검을 네 번씩 던진다고 네 번씩 던진다고 치면은 딱 맞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번 던질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 되는 게 문제인데 살아 있겠지 그 정도는. 설마. 일단은 힐러는 무조건 힐 돌릴 거고 바로 갑니다. 잔대한테 던질 수리검은 없어. 그냥 죽여야 돼. 캐로베로스부터 던질 겁니다. 걔 세 번 물어서 한 3천 들어왔죠. 지금 체력 3천인데 위험하거든요. 그래도 특히 그 사이클론 쓰던 녀석 있잖아요. 그 거꾸로 매달린 여자 너무 불안해. 그 사이클론 쓰고 브레스만 좀 전멸이니까 여기까지 잘 도왔구나. 하지만 늦었다. 어둠은 이미 바로 앞까지 와있지. 힐러만 안 죽으면 돼. 세계를 완전한 어둠으로 뒤덮겠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야. 죽어라. 얘는 뭐 볼 것도 없죠. 그냥 자동 돌려 죽이죠. 아, 플레어 쓰고요. 에어로가 쓰고 때려. 그냥 투척하지 마. 5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14,000. 와 세다. 21,000. 이걸로 거의 반피인데? 아 프로테스 하지마. 크리 좀 띄워주세요. 아 데미지 실망이고 플레어. 아 이렇게 보니까 좀 세 보이지 않나요? 법사기도 한데 잔데. 근데 윗돌이 내벗고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끝났죠 이걸로? 아니네? 끝났죠? 그렇지. 잔대가 이렇게 쉬운데 다른 보스가 너무 사기야. 말이 안 돼. 숙련도가 올라갔습니다. 돈은 왜 주는 걸까? 쓸데도 없는데. 나를 쓰러뜨려도 소용없다. 어둠의 구름은 이미 모든 것을 어둠에 뒤덮을 것이다. 아, 여기도 이벤트 길죠? 어제 한 세 번 본 것 같은데 리트라이 하면서 진짜 또 보네. 나는 모든 것을 무로 되돌려온 어둠의 구름. 모든 것을 어둠으로 뒤엎고 빛과 어둠도 무로 돌아간다. 먼저 빛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에서 사라져라. 빛과 어둠이 무로 되돌린다면 얘도 어둠 편이 아닌 거야? 왜 이마에 하트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이건 뭐 지는 이벤트니까 빨리 끝내줘. 아 번개 잘 버티죠? 어 이거 레벨이 올라서 그런가?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요? 가동포 개구리 개불쌍해. 죽지 말아요. 죽으면 안 돼. 다 이제 할아버지 캔슬하고 다시 이제 왼쪽부터 죽지 마. 정신 차려요. 야 근데 아이템 진짜 안 노는 게 너무 끔찍하다. 그렇지 않나요? 물건 훔치기로 궁근일밖에 안 먹는 거 아니야. 아예 아무것도 못 먹었으면은 아예 쓰지도 않았을 텐데 궁근일을 훔쳐버리니까 계속 훔치게 되잖아. 도가 운에는 자신들의 영혼을 나눠주었다. 네 명은 되살아났다. 벌써 네 번째죠? 그거 나눠주는 거 또이또이 하고요. 뭔가 호빗은 인기가 많은데 주인공은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 같다? 하긴 주인공인데 뭐 괜찮아. 할 일이 남아있어. 아 잔대 잘못으로 빛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 잔대는 어둠에 지배됐어. 아주 거대한 힘이야. 우린 커다란 영혼과 하나가 될 것이야. 가야한다.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가는 길에도 대사를 치고 가는 여유. 너희만 이 빛과 어둠의 균형을 되돌릴 수 있어.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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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였거든요. 일단 캐르베로스부터 갑니다. 아, 근데 사이클론 변수 생각하면은 그 잡아야 되나? 나 아직 저기 네 명 중 하나는 못 봤거든요. 자, 저 저거 리본이죠. 저 가방 저 상자 안에 있는 거. 금단의 땅 에우리카에서 약간 이제 상자 하나 안 먹었더라고요. 제가 어제 먹었는데 거기서 리본 나와서. 도망가자 우리. 싸워야 돼? 지금 마법사한테 뒀는데 리본이 하나 더 나온다면. 자네는 바이오로 혼내주겠네. 에어로가 클론 따위한테 질 수 없지. 혼내줘. 15,000. 클론치군 너무 강해. 17,000. 아, 야, 너무 세 진짜. 미친놈이야. 와, 2만밖에 안 들어가? 2만밖에 못 죽이지. 바이오 저거밖에 안 들어가? 와, 너무 너무 약하다 진짜. 체력이 똑같이 5만인가 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5만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올라갔습니다. 아, 저건 뭐 도망 못 가는 전투였으니까. 뭐 길게 볼 거 없이 힐만 해주면 되죠. 자, 캐로베로스 복수전 가자. 바로 수리검 던져서 그냥 혼내준다. 아, 여기서 저장 시켜주나 혹시? 아, 근데 저장이 될 만한 그 구간이 없어 그냥 아예. 개심했어 진짜. 없어 그냥. 대사 한 번씩 쳐주는 것도 너무 열받아. 어둠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봐봐, 한 번씩 대사 쳐주는 거. 벌써 혀가 꼬인다 너무 긴장해서. 얘한테 또 죽을까봐 너무 무섭다 얘. 어떻게 할까? 메테오 한번 뿌려봐? 한 번 더 써보는 거 강력기거든요? 그리고 너는 KR 달을 쓰겠습니다 강력으로. 넌 투척하죠. 엑스칼리버 던지고 싶다. 지금 엑스칼리버보다 강력한 수리검이 있기 때문에 던지기용 수리검 때려. 8,000 투척. 모르겠어 얼마 들어가는 건지. 와, 야, 1500이 들어간다고? 에바야. 아, KR 다 써놨죠? 신의 안수죠? 아, 이거 불안한데. 찾고. 메테오. 메테오 처음 보죠. 저 처음 봅니다. 나. 나. 너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투척.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버틸 수 있음? 어, 버틸만해, 버틸만해, 버틸만해. 버틸만해? 어, 전이랑 달라. 레벨이 많이 올라갔어. 아, 6쪽, 6인가 7인가 올라가지 않았나? 이거 이렇게 질 수 없어. 투척! 아, 그만 좀 죽어라, 이씨. 아니, 이게 아직도 안 죽는다고? 투척을 얼마나 쓰게 할 셈이야. 투척! 약간씩 힐 밀리고 있거든요, 저 지금. 아니, 잠깐만. 너무 센 거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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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드디어 하나, 하나 컷! 어, 그래도 나름 이게 맞아요. 근데 만약 한 명 점사 당했으면 전멸 당했겠죠? 너무 끔찍하죠? 어, 레벨 올라가고 숙련도 올라가고. 어, 이렇게 조금씩 강해져야 돼.
넌 뭐야? 나는 어둠의 전사, 천년 전 빛의 범람을 막은 사람 중 한 명이다. 나도 힘을 빌려주지. 빛과 어둠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빛과 어둠이 섞이게 되면 그곳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생겨나지. 세계는 무로 시작돼 무로 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거부하는 에너지가 있다. 너희에게 희망으로 부르는 것이다. 세계는 어떤 힘을 다시 무로 돌아갈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 빛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도 그것을 거부하고 희망과 사랑이 남아있다. 그것이 남아있는 한 무로 돌아가기는 아직 이르다. 말 더럽게 맞네 진짜. 아, 풀회복 됐죠? 아 이제 믿는다. 이겨야 돼. 62레벨이야 성장해야 돼 이 식으로. 어 근데 수리검이 약하네. 나는 그 나무위키에 6만 데미지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9900이라고만 뜨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 좀 기대했는데 모르겠어. 그냥 9999 들어가는 것 같은데? 도적으로 할걸 그랬는데? 도망갈래. 나 아까 리본인가 그런 거 먹었나요? 어 근데 플레어가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다 데미지가. 아 물론 이 수많은 마법 중에서 24개 마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인데 고작 용기사가 때리는 것보다 약하다는 건 좀 역겹긴 한데요. 그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리본 좋아요. 믿는다. 가운데로 가면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저기 최종보스전이지. 어 내 생각에는 최종보스전이거든요 저거 딱 보니까. 괜히 가지 말고 이거 다 해방하고 가자. 전투도 해야 되나 그냥? 잠깐만 그러면은 하자. 아까 싸워보니까 견적이 안 나오거든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에어로가 써. 어차피 에어로가 안 쓰니까 두령이야. 어? 약하네? 포테스 약겹죠? 최대한 좀 싸우면서 가야겠다. 너무 강하다. 나 레벨은 많이 했는데 이거 레벨 진짜 7, 80 찍어서 오는 덴가 봐. 나 만약 힐러 점사 당했으면 전멸 당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와 이거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그렇다고 힐을 한 턴 안 하고 방어마법을 걸었다? 그러면은 회복이 밀려가지고 죽었거든요? 운으로 이긴 거야 캐르베로스. 자신이 없어. 그래서 무조건 케알다 가야되고 만약에 힐러 빼고 다른 녀석 죽으면 어레이즈로 살리던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힐을 하던가 둘 중 하나인데 레벨 꾸준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레벨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직업 숙련도라도. 던더가 와 진짜 너무 쓰레기다 마법. 이거 너무 멸시야. 이상한 닌자만 넣어놓고 너무 국뽕이 심해요. 아 아리우산 봤나요? 오늘 파판 엔딩입니다. 오늘 이거 엔딩 보고 새로운 게임도 구매해서 할까 해요. 추천 받은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추천 받았는데 안 할 수 없죠. 자자 아 이거 뭐야 리본이야? 필요 없어. 아 리본 필요하겠다. 레피아 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디자인상? 아 얘 5만이잖아. 아, 얘 뭔가 물리방어력이 엄청 높은 것 같아. 이거 다쳐도 용기사 한 명 데미지 겨우 나오거든요? 다른 세 명 합쳐도? 너무 역겹죠? 그래 그렇지. 5만까지는 안되나보다? 3만 정도인가 본데? 레피아 레벨업? 아... 뭐가 나올까?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싫지? 병인가? 아 걔를 왜 점사해 미친놈아.
나 왜 여기서 저런 애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 아니 드래곤이나 아 여태까지 드래곤 뭐 그런 거 나오다 갑자기 닌자가 나와 개뜬금없이 왜? 블랙홀이요? 아 그럼 뭐 암흑속성 기술이겠죠. 자 갑니다. 두 번째 보스 최종 보스 포함해 한 3명 더 남은 거 같지 이거 잡아도? 다음 뭐야 아 이거 불의 보석인가 보다. 어차피 하이포션 줄 거지? 뻔하지 뭐. 최종 보스까지 하이포션 줄 것 같고요. 애초에 최종 보스 잡으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야? 아이템을 주겠어? 죽어라 빛의 놈들. 아이 호쾌하네. 어야 개쎄 보여. 플레어 너 이름이 뭐니? 어디 보자. 케알다. 2에도 드래곤이야? 많이 안 던졌네. 어 너 날아다니는 애구나. 잘됐다 야. 9999 900 머리 두 개니까 두 대냐? 아 데미지는 좀 더 세다. 테노프로스가 더 센 것 같아. 아 근데 플레어가 좀 안 들어가네요. 미약했죠? 이건 좀 더 당해도 안 죽으니까 그냥 맘 놓고 싸우면 되겠다. 무조건 이겼네 이거는. 이상한 브레스 같은 것만 안 쓰면은. 아 먼저 회복하면 어떡해. 일단은 3만 6만 정도 들어갔죠? 아예 먼저 죽여버려. 8만 정도 들어갔죠? 야 되는거지? 8만 5천 정도 들어갔죠? 10만이냐 체력?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용기사 세다. 극후반 안 되니까 굉장히 좋네. 정만 잘 만나면? 숙련도 올라갔습니다. 피닉스의 깃털 얻었고요. 또야? 알아서 알아서 진정해. 나도 힘을 빌려주지. 네 개의 크리스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잔대가 세 개를 정식해 네 개 중에 두 개의 크리스탈의 빛이 봉인됐어. 모든 걸 무로 되돌리기 위해. 빛과 어둠의 힘을 합치면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돌아서 걸어가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하구나. 수리검 잘 아껴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까 최종 보스의 그 편륜을 봤죠. 그 파동포 맞은 그때 전멸당했을 때. 내 생각에 안 돼. 파이 갔어. 에어로가 아 다 회복해주는 거 너무 좋아. 촉수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촉수를 무시할지 뭔지 점사 갈지 정하는 것 같은데 아주 좀 불안하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왠지 케로베로스가 더 셀 것 같아. 촉수가 세봤자 얼마나 세겠어. 양심이 있어야지. 난 이렇게 밑작업도 하고 들어가는데 아까 마저 봤잖아요. 번개 데미지 한 200씩 박히는 거 보니까 케로베로스가 더 센 것 같거든요. 제발 그러기를 빕니다. 다음은 아 다음은 둘 다 나 한 번씩 죽였던 놈들이죠. 너무 끔찍하고요. 아, 나 리본으로 바꿀 수 있나 레피야? 리본 방어력이 더 높을 수가 있니? 어 아니네, 더 낫네. 가자. 힘들다 한 것도 없는데. 자. 촉수를 내가 수리검으로 죽일 순 없으니까 그냥 본체를 쳐야겠지. 최종 보스가 되면은 맞아봐야 정해야겠다. 아니, 무조건 이제 힐을 갈지 정해야 되는데 힐을 한 턴만 밀리면 질 거거든요. 레벨 낮춰서 그냥 케알다를 써야 돼. 도사는 케알다 셔틀이야. 그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어. 케알다 외에 답은 없다. 레벨업 가능하면 레벨업 하고 갈까? 염치를 보스가 많이 주긴 하던데 아 안 될 것 같다. 최종 보스 전에 딱 1레벨업하고 그 정도가 한길 것 같은데 회복하고 가겠습니다.
알았어. 케알 다는 보스용. 자, 어레이지 같은 것도 안 쓸 것 같아. 그냥 케알 다만 쓰면 돼. 의미가 없어. 보내줘. 데미지가 너무 세. 보스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됐어. 데미지를 줄이고 상태 이상을 넣어서 오히려 백마법 할 때 상태 이상 해제도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깡들이니까 뭐 마법이 의미도 없고 약점도 없고. 아 이거 옛날에 있었던 고전 명작 게임입니다. 30년 전 게임이에요. 나름 보스마다 좀 특징이 다르긴 한데 이건 좀 아니지. 뭐 상성에 좀 있어야지. 마법 데미지가 이렇게 약한데 약한 속성이 있고 4명이나 있는데 4명 다 약점 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상태 이상을 걸어서 데미지를 좀 낮추고 상태 이상을 걸어서 내가 상태 이상을 해제하게 만들고 이러면 백마법이랑 흑마법도 다 용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안 만들었을까? 아 얘는 얘 솔직히 사이클론 맞기 전까지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사이클론 맞으면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해버려? 이거 해버려? 아니면 헤이스트로 민첩성을 올려서 딜을 꽂아버려? 일단 얘는 매달려있는 놈인데 내 생각에 맥딜은 맥댐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자. 누굴 가느냐인데 힐러 무조건 가야죠? 너 물리 데미지는 안 들어오겠지. 힐러 가야지. 아 이게 맞을까? 물리에 약한 애긴 한데 우리 힐러가 수리검 때리고 크릴 맥댐 플레어 리플렉트. 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드레인 약하지? 그렇지 인정. 아 이거 무조건 플레어 가야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되나. 아니면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드레인을 가자. 드레인을 가고 너 어떡할 거야? 프로테스 걸어? 너만 살면 돼. 내 생각에 너만 살면 다른 애 다 죽어도 너만 살면 게임 풀려. 아! 65,000원짜리야! 한 번 던지는데 미친 게임이? 프로테스까지. 좋아요. 쟤한테 걸어준 거 아니지? 아 미스. 쟤한테 걸어준 거 아니지? 프로테스 뭔가 좀 이상한데 느낌이 좀 쎄한데요? 일단 플레어 걸고. 아 잠깐 뭔가 이상한데 나 지금 뭐 사기당한 기분인데. 케알과 걸면 되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아 그냥 평타 때릴래? 보니까 각이 안 나와. 최종보스 체력도 모르는데 가소비할 수 없어. 일단은 케알과 쓰고 한 턴만 버티면 됩니다. 플레어 쳐맞으시고요. 이거 풀피로 회복이겠지? 회복하여 부활시킨다. 탱커는 살려야죠. 가자. 얘는 솔직히 할만한 것 같다. 아 웃기지마.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야 즉사마법을 쓰네 미친놈이. 살려주고요. 이래도 꾸준히 딜 13,000씩 들어가고 이제 풀피로 살려주고. 어떡할 거야 너. 캐릭터 써야지 그치? 아 때려. 그치. 아 이 좀 죽어야 돼 이제 좀. 15,000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회복하고 회복을 먼저 해버렸네 미친놈이. 아 큰일났다. 아씨 버티긴 했어. 너 있어? 플레어 마지막. 어레 이건 진짜 다행이다. 이거는 이거 있는 건 진짜 신의 한 수다. 너는 점프해 뒤지지 말고. 다음에 보자. 맥댐인데 점프하는 의미가 있나? 죽었어. 무친. 한 명이 그랜저를 하고 있는데. 숙련도 올라갔고요. 뭐 좋습니다. 겸치 어차피 노나 먹어도 되니까.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둠의 전사. 나도 힘을 빌려주지.
어둠의 전사가 세계가 물로 돌아간 걸 막았지만 이제 균형이 뒤바뀌어서 빛의 힘을 잃어가고 있어. 원래 세상이 이제 빛이 너무 눈부셔서 어둠의 전사가 뇌절했는데 이번엔 이제 어둠이 뇌절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한 놈 남았죠? 그 눈알 귀신. 이거 킹만 해. 아싸리 그냥 레벨업 한 번 더 하고 가도 되겠어, 진짜. 잡몹들 잡으면서 어차피 이거 가다 보면 레벨업 할 것 같거든요. 길은 몰라서 기억을 잃었기 때문에 어디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템이잖아. 아, 이거 잔데 그 분신이지. 좋아. 잔데 분신 짭짤하지. 수리검이 너무 부족하다. 좀 여유있게 쓰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나는 솔직히 막 6만 들어간다고 해서 한 두 번 던지면 다 죽을 줄 알았거든요. 택도 없네. 9999요 그냥. 사실 이 용기사 한 명 더 있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아니면은 차라리 전사로 키워서 전사가 좀 탱킹이 되니까 그렇게 해도 나을 뻔했고. 상관없어. 직업 저 레벨을 좀 빨리 올라가게 해서 전사가 훨씬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줬어도 나을 뻔했어. 그래도 데미지 밀렸을 것 같은데? 죽었고. 이게 데미지지. 잘했어. 케알라 쓰겠습니다. 전투에서 안 쓸 것 같으니까. 케알이랑 케알라로 회복시키면서 길이 어디였을까? 여기 아니잖아. 막다른 길이잖아. 알면서도 가야 돼? 아니구나. 다행이다. 아유, 속단해버렸네 내가 또. 이거는 뭔 색깔이었죠? 땅에 뭐 그런 건가요? 보기엔 그냥 황금 같은데. 아, 너희 이곳에 죽는 거다. 눈알 괴물이었죠? 저 얘한테도 한번 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이제 이벤트 다시 보기에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놈이죠. 생긴 건 되게 약해 보이는데 뒤졌어 나는. 뭐 당연히 힐러만 살리면 되죠. 아, 물리 데미지 쓸 것 같은데 얘는 생긴 게 아닌가? 사실 저 디자인이면 당연히 법산 법딜인데 발로스 게이트에서 많이 나왔었죠. 리플렉트 가자 그럼. 수리검 공격. 날아다니는 거니까 몇 개면 뜨겠죠? 2만 데미지. 리플렉트 써주고. 좋아. 아, 너가 처먹어. 뭐 할 거야? 아, 아, 석화거는 애구나. 그럼 너가 딜을 포기해야지. 너가 포기해야지. 금반을 써주고요. 너는 뭐 케알다 써야죠. 아낄 필요 없죠. 아, 너는 그냥 자동이지. 던져 던져 수리고. 아! 65,000원짜리 미친놈이네 진짜. 아, 저 데미지 겁나 나죠. 석화만 안 걸리면 돼. 석화만. 아, 이 템포로 그냥 가면 되겠다. 근데 전사지는 좀 많이 후달리네. 아, 그냥 가 이대로. 그렇지. 일부러 인구수를 노리... 아, 야, 앵간이 해. 이거 65,000원짜리야. 한 번 던지는데 두 번 못 던지면 어떡해. 해야 할까요? 아, 저 정도는 괜찮아. 아, 저러면 오히려 손해지. 저 석화 걸리는 게 제일 성가시다. 아, 그냥 해야죠. 뭐 방도가 없죠. 그치. 2만 데미지. 회복해봐. 회복 두 번 다 해. 만 채워봐. 더 세게 때려주겠어. 플레어. 좋아요. 플레어 뭔가 활약한 것 같죠 이번에? 가다가 한 번만 더 잡으면은 레벨업 할 것 같은데. 레벨업 했네. 좋아요. 숙련도 올라가고요. 인구수도 레벨업. 인구수가 에이스입니다. 나는 어둠의 전사 빛의 범람을 먹은 사람 중 한 명이고 어쩌고 저쩌고 대사 다 다른 거 너무 역겹고요. 어차피 같은 말 할 거면서 힘이나 빌려주세요.
보스전이다 이제. 엔딩이다. 와,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40분 지났네요? 40분 지났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지났지? 나 12시에 켰는데? 야, 믿을 수가 없다. 나 노가리 까긴 했지만 그냥 다이렉트 달려왔거든요? 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이거 죽으면 40분 동안 또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왜 막 싸울라 그래. 왜 그래. 뒤지고 싶은 거야? 케이크 써봐. 에어로가 때리고 개인적으로 도적이 좋네요. 용기사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도적이 좋네요. 나 바드도 한번 써볼까 했는데 바드 잘 모르겠어서 안 썼거든요. 진짜 수리검 못 이겼어. 저 9999 이상 데미지 안 나가는 것 같거든요. 막 원래 저렇게 뜨고 6만 가까이 나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나갔으면 저렇게 오래 안 살았겠죠? 보스들이 수리검 두 번 덜 맞은 저 누날로 비슷하게 죽었으니까 그냥 맥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수리검 데미지 늘리려고 레벨업을 시킨 건데 부질없어졌어. 아예 잡을 필요 없는데 잡죠 그냥. 까짓 거 잡어. 평타랑 그게 차이가 안 나? 데미지 25,000 정도 들어갔는데 끄덕도 안 하네요. 와 4만 들어가야 죽어. 너무 극혐. 허비 레벨업. 좋아요. 이거면 좋죠. 이런 이득이죠. 최종 보스니 빨리 덤벼봐. 아 이상한 가다가 설마 낙사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진짜? 리얼? 막혀있다. 좋아 다행이야. 나 그만 싸울래. 귀찮아. 이제 레벨업 할 건덕지도 없어. 레피아는 너무 경험치 차이가 많이 나서 저 녀석 이상하게 석화 많이 걸려서 경험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애초에 올릴 필요도 없죠 레피아? 맥댐 뜨지 않아? 체력 문제인데 뭐. 아 저긴가봐. 아 여긴가봐. 아 그냥 다이렉트로 갈거면서 괜히 길 만들어놓은 것 봐. 너무 싫어. 여기냐? 아 긴장되는데 나? 뭐 부족한 거 없죠? 아 없습니다. 플레어만 쓰면 돼. 플레어 6번 쓸 수 있고요. 어레이즈도 5번에 뭐 케알다 같은 거는 케알가 포함해서 이제 40번 충분하죠? 나는 어둠의 구름 어둠을 범람시켜 이 세계를 그리고 너희의 빛의 세계를 무로 되돌릴 것이다. 그렇게는 안 될걸. 우리 세계는 무로 만들게 놔두지 않을 거야. 끄덕. 하하하 여기는 어둠의 세계. 빛의 힘만으로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빛의 사전사만이 아니다. 아 어둠의 전사네요. 아 얘가 계속 나온 게 아니라 4명이었던 거야? 다 똑같은 아 그랬구나. 아 이래서 4명을 해방해준 거구나 내가. 아 나는 같은 놈이 계속 나온 줄 알았는데. 에이 시끄럽다. 어둠의 크리스탈의 힘이 없어도 너희를 쓰러뜨리고 이번에는 너희의 빛의 힘으로 세계를 모로 되돌릴 것이다. 이거 모르고 그냥 가운데 싸웠으면은 다시 이벤트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은 힘은 없어졌나봐요. 그럼 죽을 일만 남았죠? 어떻게 뭐 상태상 걸어도 의미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직업 숙련도 직업 레벨이 37 정도기 때문에 안 통하거든요? 플레어 써야죠? 아 촉수 말고 밑장 빼기야? 웃기지마. 이거 보스 점사 하겠습니다. 이거 죽으면은 다시 초기화해요. 탑 다시 올라와야 돼요. 오늘 방송 켰을 때로 돌아갑니다. 40 50분이야. 50분 동안 다시 올라와야 돼. 하지만 난 믿어. 강력으로 못 써주니? 아니면 미리 그냥 써버릴까? 좀 방어 같은 거를? 아니야 죽여. 시간 아까워. 모든 아이템 다 쓴다. 이거 한 번 던질 때 65,000원인 거 9개 남았거든요? 넌 뒤졌다. 아 써줄까? 잘 생각해. 써주느냐 마느냐. 거북이 등껍질 써줘 호비디한테.
이러면은 호빗은 살 거야. 호빗만 살면 돼. 호빗이 주인공, 진주인공이야. 좋아. 어, 맥댐 안 뜨네? 수리검으로? 등껍질 해주고요. 겁나 느리죠? 리프렉트 걸어주고요. 번개. 버티지? 엥? 플레어. 촉수가 때린다는 거 아니야? 플레어. 어, 5000. 썩은 입김. 아, 왜 그래? 뭐 할 건데? 미스야. 어, 미스. 때리고. 아, 네 번 때리는구나. 아니네? 다섯 번 때리는 건 촉수 포함하면은?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잠깐만, 잠깐만. 다섯 번이라고? 아, 미친놈, 진짜. 아, 메테오 써도 촉수 안 죽겠지? 이거 잡몹이 체력이 3만 4만인데. 그쵸? 아. 아, 야, 해. 잡아야겠다, 촉수.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이건 KR 가로 채우겠습니다. 아휴. 본체 노릴래? 어떻게 촉수 잡을래? 촉수 잡아야겠지? 이거 다섯 번 때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점수 당하면 죽기 때문에 촉수 때려. 너가 이제 아이템으로 물리 데미지를 막아줘야지. 법사 막아줘야죠? 전사들은 그나마 체력이 좀 되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레피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나 내가 살아야 된다. 회복 먼저 해야 돼? 야, 회복 먼저 해야 돼. 회복 마지막이네? 어. 아, 회복. 야, 야, 야! 아, 이러지 말고. 아, 이러지 말고. 아, 이러지 말고. 어? 아, 회복이 반사돼? 이거 쓰면은? 이거 어떻게 알아? 회복 안 되네?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건 예상 못 했는데? 호빗이한테 엘릭서 먹이고, 엘릭서는 반사 안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완전 부활 걸어주고요. 아, 투척해야지. 어깨 500 데미지 저거 아프거든요? 부착합니다. 엘릭서 먹여주고. 그치. 만해. 아프다. 그만해라. 버티면 한 것 같거든요. 메테오가 둘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플레어를 촉수한테 박어. 어. 너는 무조건 힐 해줘야 되고 케알다로 해줘야죠. 너는 촉수가 공중판정이면은 얘로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너는 마법방어력 올려주는 게 없는데 리플렉터를 써야 되는데. 등껍질 해줘야 돼 그럼. 얘를 해야지. 인구수가 제일 방어력이 높은데. 촉수 등껍질 좋아요. 아, 이러면 엔간해서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뭐야, 물리 데미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나 보네? 수비검은 왜 들어갔어? 아, 야, 힐 좀 빨리 해. 야, 힐 좀 빨리 해. 야, 제대로 안 해? 뒤지고 싶어? 아, 이거 위험한데? 아씨, 잠깐만. 촉수 잘라야 된다. 아, 인구수 살려 일단. 너 어떻게 회복해야 돼? 뭐 어떻게 방어해? 방어해, 그냥 방어해 살아. 아, 저거 그거냐? 잠깐만, 야, 너 부활시켜도 그러면은 개구리인거야? 일단 넌 플레이어 확정이고. 하이씨, 잠깐만. 일단 넌 플레이어 확정이야. 이거 어레이즈를 쓰고. 이거 이번 턴에 못쓰잖아 그러면은 너. 내 생각에 촉수가 이거는 물리거든요? 이렇게 갑시다. 어, 이거 개구리로 부활해봐도 죽을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아? 어레이즈. 아, 개구리도 부활해. 아, 왜 그래. 아, 잘 생각해. 가격킬 하면은 또 그 반사돼가지고 제힐 되잖아.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딜을 넣으면 돼. 쟤는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엔 그렇거든요. 일단은 힐은 해줘야 되는데 저 녀석이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뭐 알아서 내려오겠지 지가. 아쉬우면 이거는 확정이고. 아 쟤 회복 안 된 것 같은데. 개구리를 풀어주는 게 있고 처녀의 키스를 하면은 풀어지거든요. 레피아가 빠르니까 쪽. 키알라. 어? 회복됐네? 아 지금 물리 있는 애 회복됐다. 죽나? 아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대박. 아 이제 없어. 잠깐만 너 회복 있냐? 드레인을 할까? 드레인이 좀 셀 것 같기도 하고. 바이오를 꽂아? 촉수한테 꽂자. 이 촉수만 죽이면 좀 낫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풀피 회복이니까 케알가로 가. 너는 저기 저 촉수 때려야 되는 거 저거는 그냥 씹어. 어 본체 때려. 하나만 촉수 하나만 빼. 이 지금 딜에서 밀리니까 쓰는 거니까 어차피. 나 지금 뭐 한 거죠? 촉수가 뭐 저렇게 튼튼하냐? 한 명 떠났습니다. 와 엔간이에 파동포는 뭐야? 아 지랄마 진짜. 잠깐만 드레인 써 일단은. 아씨 어레지 써야 되잖아. 어? 아 촉수 잡았구나. 나 촉수 때렸어요? 아 왜 뜬금없이 저게 죽어. 여태까지 마법을 계속 때려 박은 건 안 죽었는데? 아 웃기지마. 무슨 파동포 두 번이야.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내가 선공이야.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좋았어. 잘 생각해. 일단은 엘릭서를 써줘. 어 엘릭서 써줘서 호빗을 확정으로 회복시키고. 근데 그러려면은 엘릭서를 레피아가 써야지. 레피아가 빠르니까. 그럼 너는 뭘 하느냐. 넌 할 게 없네? 아 등껍질 줘. 등껍질 주고 너는 부활시키고. 아씨 등껍질 주면 안 되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잠깐만 엘릭서 써. 엘릭서 많아. 어차피 최종 보스전 아니야 이게. 또 뭔가 있겠어? 저한테 엘릭서가 있거든요? 여기 있죠. 레피아를 주고 너는 살리고 가장 빠른 레피아가 엘릭서를 써서 호빗이 살리고. 호빗이만 살면 돼. 엘릭서 그치? 저걸로 안 차나 본데 저 부활하는 것까지는. 네, 풀피 이걸로 다 버프 충분하고. 아 버텨. 버티지? 어 좆될 뻔했죠? 어떻게 드레인 써야 돼? 뭐 써야 돼? 바이오 쓰는 거 너무 약한데 진짜. 너무 쓰레기야 너. 너는 쓰레기야. 할 게 없어 진심으로. 바이오 딜 누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너무 효과가 미미해 전사들 살리는 거에 비하면. 그럼 그냥 너가 그냥 그 건폭 등껍질 해줘야겠다. 아 이게 맞다. 너는 무조건 케어가 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본체다. 뒤졌다 너는. 가자 수척 9999 등껍질로 물리 대리 올려주고요. 8000 데미지 들어가고요. 2만 데미지 한 턴에 좋습니다. 파동구 100날 써봐라. 누가 더 빨리 죽이나 보자. 100날 써봐.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는데? 뭔가 해야 되니까 바이오 써. 불 써. 마지막 화끈하게 가자. 케알 가고 던지는 거 때리는 거죠. 어 됐어. 이거 무조건 이긴다. 이대로만 싸우면은 100%다 변수 없이. 어 6000 센데? 좋아요. 2만 확실하게 넘게 들어가죠 데미지. 또 파동포 쓰고 한 대 때리는 거지. 안 죽죠? 아무도 안 죽죠? 파동포 두 번 쓰면 전멸을 당하지만 그렇게 안 때리겠죠? 그렇죠.
내가 먼저. 그렇지. 야, 그러지 마. 먼저 힐해. 파동포 먼저 날라왔으면 전멸당했잖아. 그렇지. 무한이야. 영원히 끝나지 않아. 케알과 13번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끝나. 그렇지. 본진 점사해도 됐겠는데? 도전까지 달성. 야, 강했어. 근데 무슨 약점이 있고 상태 이상을 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딜만 셌어. 상성이 없었어. 아, 끔찍했습니다. 이겼어요. 아이고, 한 시간 지났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였다. 어느 날 빛과 어둠이 생겼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별, 땅, 물, 불, 그리고 생명, 시간은 그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생명은 다음 무언가를 창조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고 그 빛으로 세계를 밝히는 것. 희망이라는 에너지를. 언젠가 다시 빛과 어둠이 겹쳐지고 모든 것이 무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둘로 나누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자에게 힘을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의 희망이라는 것을. 엔딩을 글로만 끝낼 생각이니? 꿈, 절망, 사랑, 시간은 모든 것을 흘려보낸다. 아니 저기 이미지라도 좀 띄워주시지. 너무하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것에선 찾아내야 된다.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빛, 모든 것을 비추는 빛, 희망을. 세상이 힘들어도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다들 언제 와 있었어? 와 있었으면 도와줘야지. 해냈구나. 아, 왜 주인공은 안 보고 자꾸 호빗이만 봐. 하긴 귀엽게 생기긴 했지. 토끼기. 토끼기야 고양이기야. 마법사 멸시하는데? 하긴 힐러는 중요한 역할 했어. 힐러 없으면 졌어. 진정한 용사로군. 장하다 장해. 법사가 너무 한 게 없어. 그렇지. 대단한데? 좋아요.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죠. 자, 다같이 돌아가자. 아유, 1990년도에 나온 내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30년 전 게임. 아까 아까 저장할 때 플레이타임 28시간이었죠. 한 29시간이겠네요. 30시간이나. 고마워요, 할아버지. 좀 녹아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겠... 무슨 말을 다. 자, 그럼 암으로 돌아갈까? 할아버지 리더. 오, 다들 무사했구나. 다행이다. 당연하지. 그 정도야 식은죽 먹기지. 덕분에 세계를 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할아버지 사용사에게 맡기라고. 언제 한번 우리랑 함께 수행하자고. 파하하하. 잘 가라. 또 만나자. 아, 이렇게 다 헤어지는구나. 이거 황제인 것 같죠? 구도가? 시로니아다. 돌아왔군요. 황제 이름이 아루스였군요. 처음 들은 것 같은 이 느낌 뭐지? 같이 내리네? 뭐 당연히 같이 내려야겠지. 왕좌에 딱 앉아줍니다. 고마워 아루스 왕자. 아니지, 아루스 왕. 얘 근데 혼자 일어날 수 있나? 다리가 짧아서? 당신의 빛의 마음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감사는 저희가 해야죠. 고맙습니다, 빛의 전사들. 당신들에게 배운 용기 잊지 않고 저희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템으로 주면 좋겠는데? 감사는? 병사가 카레 맛이네요. 상도도 없게 황제님한테 지금 손인사를 하네. 제가 컨트롤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동을 하죠. 좋은 배를 놔두고 갑자기 아 도가 저택 이제 내 건가? 도가 죽었잖아. 아니네, 부유성으로 가나 보네요. 방향이. 이제 곧 카난이네. 벌써 도착했어. 할머니 기다리네. 세상에 평화가 되찾아졌는데 부유성이 날아다닐 이유가 있나요? 대추 내린다고 합니다. 볼일 있어도 내려야겠어.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생긴 거만 보면 얘가 주인공 같아. 살리나 말이야. 아, 마을에 있었거든요? 저 대슈를 기다리는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압축판에서 편집을 했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가지고 누워서 기다리는 여자애였거든요? 잘 풀렸나 보네요. 부유대륙 내부죠? 오, 저건 시드의 집이 있는 마을이죠? 카난인가요? 대슈까지 내려주네? 아 맞다, 카난의 대슈 여자친구가 있지? 할멈, 할멈도 저희 파티가 엘릭서로, 최초로 먹은 엘릭서로 살려줬죠? 살리나 어웃, 건강하네? 아무데도 가지 말고 잘 지내는 걸로. 여러분, 공주님이 기다리고 있잖아. 다 보고 있었던 건가? 모험하게 되면 또다시 불러달라고. 꽉 잡혀 살겠다. 꼴을 보니까 잡혀 살지 말고 언제든지 놀러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게. 아, 얘는 이제 대장간 대장장이의 딸로 아버지를 도우면서 효도를 한다고 합니다. 타카에게도 인사를 전해줘. 시드 대슈 잘 있어. 근데 저거 머리에 있는 거 초콜릿 아니야? 아무리 봐도 우리 마인 머리에 있는 거. 사라공주님 사슨성으로 돌아갑시다. 인구수는 원래 이제 성의 병사였죠. 게임 시작할 때는 단검 하나 들고 있는 스핑이었지만 지금은 용기사입니다. 무려 용기사랑 용기사가 됐으니까 공주랑 데이트도 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노비였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동으로 움직이겠죠? 성으로 가나 보네요. 인구수는 우리 이제 4명 4인판 멤버인데 성으로 안 가네? 우리 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길다 엔딩이. 드디어 돌아왔어. 자 가자. 와 이게 1시간 넘을 줄 상상도 못했다.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기면은 이겼는데 1시간 걸렸어. 3번 이겼는데. 토파파 어서와라. 저 토파파는 이제 호빗의 아빠고요. 옆에 있는 이제 아줌마는 저희 엄마네요. 니나 도박힘 어서오렴. 우리가 해냈어요. 정말 장하다. 정말 장하구나. 너 잘했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을 텐데. 원래 이제 마을에서 호빗이가 쭈구리처럼 살았는데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죠. 전설하는 게 진짜였구나. 이제 마을에서 춤추는 인구수한테 수작 부리고 용기사한테 수작 부리고요. 아 그래, 인구수가 에이스인 걸 알았어 쟤도. 세계는 어둠에서 해방됐고 빛의 마음 덕분이다. 나는 마인이지만 흑마법에서는 빛이 크리스탈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아 이게 옷이 아니라 가슴골이었어? 충격. 어둠 사라지고 빛이 세 개를 비춘다. 새벽에 왔구나. 마우스 치워야겠다.
엔딩이 진 엔딩 영상인가 보죠? 산에 뭔가 번쩍거리네요. 내가 뭐 눌러야 되나요? 번쩍거리기만 하는데? 5초 뒤에 눌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눌러봐야겠다. 어? 아무 일도 없는데? 엔터? 스페이스바? ESC? 아닌데? 뭐지? ZXCVPNMASDFGHJKA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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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벨 63으로 끝났구요. 포켓몬스터 같네? 호빗도 63 레피아 62 잉무수 63 사라공주 시드 대쇼 헷 무리무녀 아리아 얜 죽었었던 애죠. 비교적 초반에 알루스 왕자 4명의 할아버지. 아 초반은 아니구나. 마도사 도가 도가도 죽었죠. 우네와 앵무새 우네도 죽었죠. 앵무새 살아있나? 앵무새 뭐 먹이 못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엑스칼리버 저건 무슨 책. 어 장로의 지팡이 궁구딘인가? 양파기사 저 뭐죠? 어 몽크도 있어. 백마법사 흑마법사 아 자주 본 이미지죠. 정마도사 사냥꾼 아 활권에서 다행이다. 나이트 도적 많이 본 이미지죠. 학자 아 풍수사 풍수사가 은근히 셌죠. 용기사 용기사는 인구수가 많네. 어울리네. 바이킹 마검사 소환사 환술사구나. 아 음유신 공수가 도사 아 도사라는 이름이 너무 안 어울려. 마인 마계 환술사인가? 마계술사인가? 현자 현자는 흑마법이랑 백마법 전부 쓸 수 있는. 아 그리고 이제 닌자 토파파 촌장 할아버지 그 대슈 안에 쿠포 뚱뚱한 쿠포 그니까 아니거나 그 초코보 뚱코보 배 진 아 그만 나와. 한 번 나왔던 애들까지 다 나오네 이씨. 저기 크라켄이라니. 황금기사 부왕 잔대 마지막에 나오는 것 봐. 뾰뾰 아 이렇게 엔딩이 됐습니다. 1시간 10분 걸렸네요. 생각보다 내용이 길었죠? 에필로그는 없는 거야? 아이고 뭐 계속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아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아직 안 정했는데 포더킹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클리어 시 레벨과 아이템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 이슬롯에 하죠? 아 뭐 수고하셨습니다. 별 3개는 날 평가하는 건가? 뭔가 평가가 안 좋은 것 같은데? 결정을 한번 해볼까? 저장이네. 타이틀 한번 돌아가서 한번 불러와보죠. 어떻게 되나? 아 여기서 불러와지는구나. 와...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아우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찾아볼까요? 혹시 뭔가 있나? 엔딩 그런 게 있나? 파이널 판타지 3 마지막은 굉장히 어디 보자. 크리스탈을 다 깨고 켈베로스, 투에드 드래곤, 엘키드나, 어둠의 구름 어둠의 세계 뭐 다 잡고 엔딩을 봤고요.
엔딩을 엔딩 이후 있다. 엔딩 이후 세이브가 되고 아, 마 대사가 하나도 안 바뀐대요. 대사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나 봅시다. 우리 쿠퍼한테 가서 기록이나 좀 보죠. 자, 몬스터 수집률 80%. 어, 내가 못 본 게 좀 있네요. 아, 이건 뭐 잡몹들이네. 딱 봐, 그쵸? 보스급은 다 본 것 같은데? 아이스, 플라이, 하피 이런 거 다 잡몹이죠. 쭉 내려가. 아예 쭉 가서 아 이게 별 붙은 게 걔네들이네. 잔대 클론도 잡았고 잔대 클론이 엄청 세. 잔대보다 뒤에 위에 있어. 더블 드래곤, 터틀, 보스급이 다 싹 있죠. 어둠의 구름. 이거는 뭔지 모르겠... 226번 뭐죠? 아 아시는 분 있나요? 넘버 226. 아, 226이 철거인인데 저게 뭐냐면요, 제가 어제 돌아다니다가 그 강 속에 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팀판에서 못 보는 거 그건가 봅니다. 아,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교적 적은 레벨로 깰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조합을 좀 더 세세하게 짠다거나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은 굳이 노가다 안 했어도 엔딩 봤을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어둠구름은 다섯 번 때리면서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파동포도 쐈고, 파동포 이게 저항력도 레벨업을 하면 올라가거든요. 내 생각에는 뭐 파동포 맞았으면 전멸했을 것 같아요. 레벨업 안 했으면은.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파이널 판타지는 뭐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스팀에서 지역 제한이 걸려있는데 우리나라 제한이 4, 5, 6, 7 뭐 이런 거 다 나올 것 같고요. 언젠가 즐겨보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